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설명회를 어저께 진행을 했는데, 뭐, 홈페이지에 봐갖고, 뭐, IR 자료라든지 이런 걸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고, 혹시 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에 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IR 자료에서 최근에 좀 보여줬던 어떤 이슈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27일 날에 오후 1시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실적이라든지 사업 현황, 그래서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 현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대인데, 요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정도 좀 디테일하게 좀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요기 라인 구간에서 좀 잡아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밀렸죠? 예, 많이 밀렸고, 이게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지수에 대한 연동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2.45%가 밀렸고요.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3.47%가 밀렸는데, 코스닥은요, 최근 한 4일 동안에 무려 마이너스 10%가 밀렸습니다,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안 밀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연동되는 하락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좀 잡아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괜찮은 자리가 될것 같고, 나는 여기서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예, 충분히 나쁜 자리는 아니고,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이라는 부분이 기대감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 조정 끝자락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기대감이 실적적으로 또는 뭐 현실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 현실적이라는 부분이 언제 나오느냐?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4분기는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수소법에 대해서 지금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한 달, 두달 전부터 이미 좀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주 물량이 조금씩 들어올 거고, 뭐 작년과 올해 수주가 완전히 좀 개판이었는데, 그안 좋았던 수주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실적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 라는 부분에 이런 N자형 파동을 우리가 좀 그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생각 이상으로 과하게 밀리긴 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과하게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때부터 같이 밀렸어요. 지수 한번 보실까요? 자,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밀렸던 게 거의 한 8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8월 말일부터 지수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런 파동을 좀 그렸죠.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요 45,000원까지 터치해주면 또 여기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은요, 두산 퓨얼셀이 좀 밀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300메가와트 정도의 물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두산 퓨얼셀은 자신 있게 210메가와트, 시장의 70%를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갖고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5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을 갖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 조정, 현실적인 판단,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눌리면은 눌리는 대로 조금씩 잡아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아쉽죠. 예,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이 3일 연속으로 좀 들어와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려 있고, 최근에 뭐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도 많이 밀렸고, 코스피도 많이 밀렸죠. 예, 그런 와중에서도 잘 버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영상 거의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2, 3일 한 번씩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다 봐주시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저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 내일이에요. 이벤트 마감일이 1년에 150만원, 요거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가시면 되겠고, 궁금한 거는요, 저희 카톡 채널 추가하셔갖고 문의를 남겨놓으세요. 검색 아이콘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허브경제TV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나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무료 체험 신청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스케줄상 아마 다음 주에 초대를 해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좀 쌓아보시고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허브경제TV랑 손잡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